마음에서만큼은 완벽한 무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전국에 계신 자기님들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예, 아 이곳 그 석촌호수 아, 이 뭐 벚꽃이 만개를 하고 지금 아이고 아침에 이렇게 또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신 가운데 아 오늘 그 제 옆에는 아 우리 그 조셉이 아니고 작곡 안영민 씨가 이렇게 함께 계셨는데 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저희가 그 예전에 아 우리 그 일집이었죠? 거기 지금 어디야? 등산로 앞에서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거기 지금 어디야? 내가 데리러 갈게. 이제 와 후회 벌써 4집이에요? 네, 아 4집이라고 해도 싱글이 이제 네 번째. 아 싱글이 네 번째? 네. 어, 본인들은 4집으로 알고 있던데요? 잘 몰라가지고. 아, 잘 몰라요. 아 어쨌든 그 이번 곡 제목이 뭡니까? 이번 곡은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. 연인이 되고 싶은 어. 그 친구의 네.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요. 두 사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진짜 아, 이 복란 씨와 이 네. 박국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. 아, 저는 무엇보다 이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네요. 예, 네. 산책을 하시면서 네. 이런 송태 네. 여기 저희가 어디 지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놨다가 지금 한 분 한 분 그거 아니죠? 지금 이제 주먹을 왜 치는 거예요 지금? 예. 어 지금 저희 때문에 관람객도 없는데 뒤에 지금 롯데월드 지금 놀이기구 아무도 없이 지금 자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유키즈에서 단독으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어 노래가 어 괜찮네. 네. 느낌 있죠. 어 느낌 있어.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늘 옆에 서 있으니 귀 잡고 못난 알아서 나를 안 봐줄 것 같은데 꿈에서만 그녀를 만나지 좋은 사람 되어 네 앞에 설게 아직 부족한 아, 나겠지만 잘할게 날 받아준다면 뭐든 다 하고 싶어 진정 나의 사랑 내 전부야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그녀 사랑하게 된 일 그거야 술 한잔 하면 또 생각나 이 밤은 너무 길어 그녀를 생각할수록 전화를 또 하고 싶어져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좋은 사람 되어 네 앞에 설게 아직 부족한 나겠지만 잘할게 날 받아준다면 와. 뭐든 다 하고 싶어 진정 나의 사랑 내 전부야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일 그거야 열이다 자,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